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5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어펌입니다. 최근에 아마존과의 파트너십 이슈와 함께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인 바 있는데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심지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매출이 큰 폭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71% 넘게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가 34% 넘게 급등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어펌의 경우에는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익보다는 더 매출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투자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됐는데 이 평균 목표 주가가 97달러 선에서 109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12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 모터스입니다. 도요타 모터스가 9월부터 10월까지 본래 생산하기로 했던 자동차 수에서 40만 대의 감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동남아발 이 부품 조달 차질과 함께 40만 대를 추가 감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 금요일장에서 2% 넘게 빠졌고 17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투 인터랙티브입니다. 신작 출시를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테이크투 인터랙티브의 대표작인 그랜드테프트 오토 비디오 게임을 이 출시를 4개월 더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2% 가깝게 빠졌습니다. 15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파고입니다. 벌금을 부과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가짜 계정 문제라든지 자동차 대출 모기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시정을 해야 한다라는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요. 2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 4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인앱 결제가 반경쟁적인 조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른 경로를 이용해서 앱 구매 불가 조치는 반경쟁적이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주가가 무려 3%가 넘게 빠졌습니다. 14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오히려 외신 측에서는 아이폰 13에 대한 기대감을 내놓는 이 기사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추석 앞두고 있어서 오늘 우리 증시 좀 분위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증시 일단 뉴욕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미국 지표가 생각보다 좀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그 경제 혼조 상태에서 이제 조정에 대한 신호가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3대 지수는 계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일단 5일 연속 하락했고 그다음에 S&P 500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애플이 특히 기술주 중에서도 애플이 이 반독점법 관련해서 인앱 관련된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것 때문에 하락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단기 추세는 일단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제금 선물 같은 경우도 테이퍼링의 그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1780달러에서 1820달러대의 그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이제 받고 있는 중이고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역시 어느 정도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매파인 지방연은 총재들이 계속 잇따라서 테이퍼링에 대한 관련된 바람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증시가 자꾸 불안감이 누적이 되면서 조정세를 받는 모양이 더 커지는 그런 장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앞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일단 우리 추석 연휴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코스닥 시장에는 특히 코스피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신용 물량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서 당장은 우선 횡보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일단 정부의 부채 상환 한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지금 이것이 10월 중순이 넘어가서야 이것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이것이 11월까지라도 안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불안감을 이제 또 증폭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 현재 신용융자에 대한 대용 비율을 조정 가능성이 이제 확정을 했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이를 따라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후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좀 더 위축이 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그 미증시는 물가지표하고 그다음에 소매지표 간의 그 격차, 즉 베이시스가 자꾸 벌어지면서 여기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는 이 월요일,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미증시의 일부 부진의 영향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은 현재 달러 인덱스의 혼조가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번 한 주도 역시 지대한 형무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